한 기업체의 구내식당. 젊은 직원들과 격 없이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한 노신사. 바로 참존 화장품의 창업주 김광석 회장입니다. 지장보다는 덕장으로서 직원들과 늘 현장에서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는 김광석 회장은 79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미래를 꿈꾸며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잘나가는 약사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분이었을 때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참전으로 우뚝 일어선 김광석 회장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역정. 30여 년 동안 기초 화장품만을 고집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만 골라가는 청개구리 기업 참존. 크리스천 CEO로서 세상의 정도를 걷고자 하는 김광석 회장을 만나본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저 회장님을 뵈니까요. 화장품 회사의 CEO라서 그런지 되게 얼굴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피부도 평평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연세에 비해서. 네, 저 연세를 아세요? 79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만나면은 예. 아, 정말 피부 좋다. 아, 젊게 그러게요. 보인다. 네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결을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화장품 그것도 기초 화장품만 해서 피부를 젊게 보이도록 하고 노화를 좀 막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제품만을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안티에이징 제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들면 꼭 제가 제일 먼저 씁니다. 아, 연구를 해서 새 제품을 그렇죠. 만들어 오면은 임상을 그러면, 먼저 거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회장님 얼굴에서. 그래서 저 쓰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아니다 하면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만들어 오게 하고 제가 씁니다. 그걸 무려 한 30년 했으니까 이야.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최고의 제품이 탄생을 한 거군요. 네.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참전 화장품이. 그렇습니다. 올해로 33년입니다. 33년. 네. 사실 한 기업이 30년을 넘는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어디 있다고 네. 보세요?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 품질 제일주의입니다. 품질 제일주의. 예. 우리 저 요즘 뭐 음식에 대한 게 그저 뭐 그 매일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뭐 프로그램 그, 많습니다. 예, 그 좋은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뭐 헌다는 동 뭐 이러는데 예. 저는 뭐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원재료. 아. 재료를 좋은 걸 쓰는 겁니다. 좋은 재료. 네, 좋은 재료. 네. 예. 제철. 예. 그 생선이 그게 제일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예. 그런 좋은 재료를 써야만 정말 좋은 음식이 나오듯이 예. 화장품도 좋은 성분을, 재료를 써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참전 화장품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료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회장님의 수상 경력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몇 가지만 좀 제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두 번 받으셨고 그리고 경영인 협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 그리고 한국 창업 대상 등등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이렇게 수상도 많이 하시고 기업도 30년 이상 넘었으면 이게 좀 외연을 넓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색조 화장품은 안 하시죠? 예, 색조는 안 합니다. 기초 화장품만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색조 화장품은 예. 비유컨대 옷입니다. 네. 우리가 네. 옷을 잘 입으면 역시 좀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쵸? 기초 화장품은 다시 말하면 음식입니다. 아... 음식은 그걸 그대로 먹어서 그게 피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고와야지 그 피부에 색조만을 바른다고 해서 그리고 색조는 절대로 그게 흡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닦아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색조는 난
안 하고 기초만 해서 피부를 자꾸만 좋게 하면, 곱게 하면, 아름답게 하면 색조 안 해도 더 돋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기초 화장품에만 집중하시는 거군요. 예. 아. 지난 33년 동안에 색조 안 하려고 얼마나 우리 영업부 사원들하고 제가 다퉜는지 모릅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이 매출을 배로 늘리는 게 그냥 바로 되는데. 예, 예. 색조를 하면 왜 회장님은 이걸 고집합니까? 아, 네. 그래도 끝내 제가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부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데 여기에만 예, 집중하시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 우물만 파우신 거잖아요. 예. 기초 제품. 예. 그래서 회장님의 그 인생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원래는 그 회사 만들기 전에는 잘 나가는 약사셨다고요. 예. 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서울에 중구에 스카라 극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앞에 피보약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피보약국 저도 들어봤어요. 예, 피부를 보호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걸 쭉 했습니다. 아, 저는 그 당시가 의약 분업이 안 돼서 약사는 임의로 뭐든지 조제해서 섞어서 예. 만들어서 그게 효과만 있으면 뭐 최고였습니다. 아, 막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의 피부의 특성도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맞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워낙 좋으니까 입소문을 막 탔군요. 막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국에서 몰려와서요. 예. 엄청나게 팔려서 네 좋았는데 좋았는데 네 전국에 있는 저를 아는 예. 개국 약사들이 찾아와서 그 약을 좀 자기한테 나눠 달래요. 팔라 그러니까 본인도 가져다가 팔게 그렇죠. 좀 나눠 달라.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런데 제가 사정에는 좀 약해서 그 나눠 줬습니다. 뭐 약사가 파니까 예. 괜찮지 않겠냐. 약사가 예. 만든 약을 약사가 파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 그럼 소비자한테 팔면 괜찮은데 예. 같은 약사한테 팔 수 없었어요? 약사한테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무허가 제약으로 걸렸습니다. 어머. 그래서 예. 제가 거진 한 6개월 제가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아, 그러면 뭐 형사 입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불교인이었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가 불교였고 예, 예. 저희 어머님도 불교였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 도봉산 아래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통일 안국사라는 절까지 내가 지어서 바쳤습니다. 이야. 엄청난 불자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랬으면요. 날 봐서 불교 믿으라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예. 그때 그 절 지을 때에 그 알게 된 통도사 주지 스님을 알아서 제가 양산 통도사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아, 그때 막 그러니까 소위 비장애들한테도 예, 막 쫓기고? 아니요. 아, 형사 입건돼야 되는 예, 상황이 경찰에서 아. 절 수배령이 내려서 잡으러 왔어요. 예, 혹시 어느 정도나 저기 그게 그래서요. 네. 결국은 제가 자수했습니다. 근데 그 자수하는데 거기에는 이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중구에서 하는 과정에 당시가 그 새마을운동 많이 할 때인데 70년대 그렇죠. 네. 60년 말부터 70년 네. 이때요. 제가 그 새마을 지도자였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사회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구 새마을 지도자 협회의 회장도 하고 예. 또 방공연맹의 중구 지부장도 하고 네. 또 마을군고의 연합회장도 하고 그리고 중구의 도시 새마을 연수원을 만들어서 연수원장도 했습니다. 예. 중구 단위의 장을 4개씩이나 했습니다. 아하. 예. 그런 사람이 쫓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 저 친구가 속으로는 나쁜 짓을 하면서 이걸 숨기려고 이런 사회 활동을 했구나.
예, 예. 이렇게 오해받아도 뭐 할 수 없지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그 통도사 그 저 암자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숨어들었습니다. 나 혼자. 근데 그 암자에 묵은 신문이 한 장 있어요. 근데 그 신문에 예. 뭐 나와 비슷한 기사가 대문자 끝이 났어요. 약사가 무허가 제약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아, 그 당시에 예. 그렇게 걸린 분들이 좀 몇 분 있었나요? 아유, 없죠.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회장님 기사였던 거예요? 예,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내 이름 석자를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어찌 됐겠습니까? 아유, 예. 그냥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게 그냥 빵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엉엉 울었습니다. 예. 신문이 흠뻑 다 젖었어요. 그 순간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나를 뭔가 섬세하게 조율하는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 그런 걸 내가 순간에 느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울부짖으면서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전 예, 아니 너무 힘든 상황에서 불자셨고 절에 들어가 계신데 예,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가 다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시험을 보이고 있는지 내 이 시험 꼭 합격합니다. 나를 크게 들어 쓰실 줄도 내가 압니다. 어머,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아니죠, 안 가죠. 네. 아, 그랬는데 그 순간에요. 네. 그 아침 여명이 있잖아요. 이 빛이 나를 순간에 지나갔는데 가슴에 뻥 하고 크게 제일 넓게 뚫렸습니다.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그 조여오던 근심, 초조, 불안, 예? 공포, 뭐 이 절망,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평안이 그냥 그렇게 감싸는데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회장님을 그러니까 회장님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장님을 꽉 붙드셨던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내가 하나님 내 시험 끝나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야. 그러고 내려와 자수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56일간인가 소위 말하는 그 저 국립 호텔에 가서 투숙하고 그리고 자수해서요. 네, 그리고 네. 3년에 5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아, 그게 나왔는데 예, 예. 나중에 문제는 벌금입니다. 벌금. 벌금이 당시에 8억 3천만 원이 나왔는데 네. 그때 아파트 한 채에 5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이 좀 힘든데요. 예.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게 결국은 다 갚아야 되고 하루에 100만 원씩 쳐서 831을 와서 살아야 된대요. 노역을.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제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네, 벌어서 갚겠다. 이야. 시작한 게 바로 참 좋은 화장품입니다. 세상에, 그럼 참전 화장품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 네.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돈을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주시니까 갚았지요. 84년도에 창업했는데 예. 89년 만에 8억 3천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리죠? 5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빚을 갚으셨어요? 예, 거기에는 특별히 히트칠 품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저는 다 지금부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업 아이템까지 모든 걸 다. 예. 어떤 제품들? 그리해야 예. 그 답이 나오니까. 안 그러면 뭐 내가 했다고 하려면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고 하면 뭐라고 그래? 예, 예. 사실이고요. 네. 그럼 그 5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정도의 그 특별한 전략, 예. 되게 궁금해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 화장품은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겠느냐? 클렌싱이더라고요. 아, 보통 스킨로션 생각하는데요. 네, 네. 클렌싱하면 그때 당시에는 크림을 쓰는 것이 모두 다 대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워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역발상. 그랬더니,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게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해 가지고 그 당시 코나가 아주 유행했는데 거기를 가져가니까 코나에서 그래요. 물로 화장을 지운다고? 아니, 도대체 옛날에 뭐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다리가 다시 살아왔나? 그리고 이거 선전도 안 오고 어떻게 이걸 팔라고 그래? 아, 광고도 안 하셨어요? 광고라니요. 광고할 돈이 없었죠. 아, 처음에 회사를 차리셨을 예.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큰 회사에서 하는 거 우리가 따라하면서 좀 싸게 팔면 그게 되지. 얼토당시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그 나갈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알았어. 나 또 내가 이 저 계획이 있어. 아, 어떤 계획? 그래서 가지셨어요? 당시에 네. 샘플을 몽땅 만들었습니다. 그때 샘플이 나왔습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예, 그때 나온 카피. 카피입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80년대 당시 대기업들 사이에서 경쟁하며 업계 최초로 샘플 전략을 썼던 김광석 회장. 그가 내세운 특별한 전략은 단숨에 업계의 히트메이커로 올라서며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내세운 독특한 경영 방식은 바로 회장이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길을 가도 알고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끌려가는 길은 매우 멉니다. 그는 소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그동안 독창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 전략, 다르지 않으면 만들지 않겠다는 그만의 기업 철학에서 시작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일까지. 그것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자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직함의 표현이었다. 이제 그 메아리에 여러분이 답해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먼 길 안녕히 가시고 또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가 쌓일수록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김광석 회장은 오늘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며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매 순간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 창업 이념이 있네요. 참조는 부유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창업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다 회장님께서 예. 적으신 건가요? 예. 아, 제가 아, 32년 전에 어느 날 한 6개월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내가 창업을 하는데 내가 돈 벌어서 예. 내가 잘 살겠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내가 창업하고 네, 그리고 네. 후세까지 길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 네.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복은 오래 간다라는 성경 구절이 네. 있네요. 예. 그리고 청로님 저기 새벽 기도도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기도 가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가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서 소망 성전에 나가서 또 이 새벽 기도를 또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그것을 거의 빠짐없이 그렇게 가는데요. 결국은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십일조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네. 물질의 십일조를 우리가 기꺼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도 24시간 공평하게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의 십일조는 내지 않느냐 이거죠. 네. 시간을 내는 것은 내가 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내는 거다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3시에 일어나는 것은 2시간 동안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또 내가 또 내 마음속에 온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적습니다. 매일 적으시는 거예요? 매일 적습니다. 그거는 시작한 게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광석 회장의 책장엔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신앙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새벽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간 말씀들. 지난 30년 동안 기업을 이끌어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킨 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었다. 새벽마다 엎드렸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김광석 회장.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주신 이도 또 거둬들이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참존의 주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한다. 너는 국가에 낼 벌금 너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도 너가 다시 내가 시킨 대로 해서 다 갚지 않았냐. 그리고 너한테 준 게 그게 너 거냐. 잠시 너한테 맡겨놨고 너가 청지기 했지 참존이 너 거냐. 너는 나의 청지기로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 다 갚아라. 또 내가 또 있다. 더 큰 거 있다 이제. 그걸 탁 믿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졌지요. 네. 감사하지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쭉 기업을 이끌어 오셨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을 해주신 거죠. 지금 그렇죠. 연세에 비해서 그렇죠. 굉장히 건강하신데 네, 예, 건강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 또 그게 또 참 정말 간증거리입니다. 그건 정말 간증거리예요. 네. 지금부터 5년 전에 예. 저는요. 그러니까 74살 그때 됐을 때 이게 점점 빠져서요. 이 허벅지 이 살이 허벅지 근육이 예.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흐느흐느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봐도 탄력이 있어 보이죠? 예예. 근데 없어요. 어떻게 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위에 계신 또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셨나요? 예,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죠. 아 저에게 건강을 좀 주세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아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면서 꿈을 꿨어요. 꿈에 내가 맨손 체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맨손 체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꿈에 깨서도 다 기억이 나셨어요? 그렇죠. 저희 이 꿈꾸면 뭐 기억이 잘 안 있으니까 나죠. 안 나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세상에. 딱 잠이 깼는데 새벽 2시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3시이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1시간이니까 아예 엄마 네. 계속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뻐근하고 말이죠. 예. 아, 이게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첫째, 운동이 예, 첫째요. 예. 그 운동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아,
돈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네. 시간, 장소 모든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야, 그럼 그 체조를 저희도 한번 따라해보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거 한번 좋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예. 달아났던 근육이 되돌아오는 체조. 자, 한번 저희가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먼저요. 이렇게 역 그 팔자를 합니다. 아, 발 모양을 먼저 예, 역 팔자로 예, 만들고 역으로, 이렇게 네. 하면 안짱다리처럼 이 저 무릎에 이게 완전히 펴집니다. 아, 그러네요. 일자로 쫙 펴집니다. 쫙 당기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힘이 딱 태입니다. 네. 네. 힘들었습니다. 요런 요 자세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양쪽 팔을 뒤로 딱 해 가지고 아, 깍지 껴서 예, 깍지를 끼워서 딱 되도록이면 딱 펴입니다. 아, 네. 그리고 위로 좀 올려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올려요. 예. 네. 요 상태로 이제 하나, 이 여기서 요렇게 딱. 이, 아, 예. 무릎을 붙입니까? 예, 무릎을 붙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몇 개 하면 넷. 되죠? 원래 100개 하는데요. 100개요. 5, 6, 7, 8, 9, 10. 네, 각자 이제 100개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러 동작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해서요. 네, 쫙 다리를... 펴입니다. 하나, 아, 둘, 셋. 아까 그 자세에서 팔만 예, 올렸다 예, 내렸다. 예, 팔만 올렸다. 네, 이것도 몇 개 할까요? 이것도 100번 하는데. 이것도 100개요? 네. 8, 9, 10. 네. 이것도 100번 했습니다. 아, 네, 100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올립니다. 아, 팔 올려요? 네. 올려서 하나, 둘, 아, 옆으로. 셋, 네.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도 100개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예. 열하나, 열둘. 네. 또 이렇게도 100개 하고요? 네. 이것도 100개 하고. 아,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지면 될까요? 마무리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아, 둘, 팔 돌리고. 세.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또 반대로. 또 반대로 열 개 하고. 예. 세. 네. 다섯. 와, 전혀 숨차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열.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예. 마지막으로는요. 네. 하나. 둘. 아, 이렇게. 셋. 넷. 역시 100개인가요? 다섯. 이것도 역시 100개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요걸 도대체 다 하면요. 네. 에, 한 20분 걸립니다. 아. 요렇게 네. 하면 이게 끝까지 이거는 딱 편 상태로. 아. 요 상태로 발모양은... 그대로 해 주면 네. 이거는 그 가만히 있어도 운동이 제대로 돼서 아. 여기에 힘이 딱 태어서 그래서 여기 근육이 늘어납니다. 네, 집에서 다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오늘부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체조 잘 봤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평소에 좀 따라를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근육량을 예. 좀 늘려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무래도 CEO시니까요. 크리스천 기업인으로서요. 예. 기업을 이끌다 보면은 사실 기업하면서 정직하기만 하기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업 이끄실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크리스찬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온갖 사탄 마귀들이 그렇죠. 방해하지요. 예, 유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정직이라는 것이 또 막아섭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가 가니까 우선 그렇죠. 당장. 네. 예,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 그게 바로 크리스찬 기업인이 정직해야 되는 네. 관계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네. 암만 눈앞에 이익이 딱 보여도 정직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예, 과감히 딱 끊어버리시는 예. 그때 잠깐 아. 이익이 될지 몰라도 예. 그 몇 배, 몇십 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빼앗아 가신다. 아, 네. 그런 믿음이 강하게 그렇죠. 그러면 있으세요. 뭐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죠. 아, 저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다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저 앞으로도 꿈과 기대가 있으시죠? 네. 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그 사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예. 그거는 좀 더 후에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흘립니다. 예. 예. 먼저 말부터 앞세우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장래의 꿈이고 예. 그게 목표입니다. 아, 자, 어떤 사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멀잖아. 그게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아, 네. 뭐 어떤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한번 모을게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써 오셨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그 일을 또 계속 하실 거고 그래서 세상 전체가 아름다워지기를 그렇게 또 저희가 같이 기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그 사명 이루시려면 더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예. 같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